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맥스의 김희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수질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국내 이 물생활계 수질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죠? 좀 네. 귀찮게 했는데 왜 했느냐? 이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저만 해도 저는 수질 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진짜 발탁이 생기고 물잡이를 해야 되고 박테리아제를 써야 되고 유막은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들을 준비했으니까 수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물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폐수하고 우리 수족 반응 비교를 해볼게요. 네. 폐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로 생태계를 잡는 기간이 45일 걸리고 저희 같은 물은 연수기 때문에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또 오래 걸리면 20일 정도 걸리는데 폐수는 경수죠? 그렇죠. 생물이죠. 생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연수로 키우는데 질소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잡았을 때에 암모니아가 뜨느냐 또 NO2가 뜨느냐 왜 중요하냐면 이 물고기가 배설한 그 똥 쉽게 얘기하면 그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어느 부분은 용해돼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먹고 분해한단 말이에요. 오줌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암모니움 형태로 물에 녹으니까 원래는 암모니아는 NH3인데 네. 가스 형태로는 안 나오고 암모늄 물에 녹으면 암모니움이 된단 말이에요. 암모니아가 물에 가서 암모늄이 그렇죠. 된다. NH4가 되는데 네. 이때 우리가 시약으로 암모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암모늄이 안 나오고 NO2가 나오고 이제 NO3가 나오는 이렇게 질소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늄, 아질산, 질산.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암모늄이 나오면 아가미가 다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자, 백전병. 병이란 병은 다 와요. 암모늄. 바이러스에 약하니까. 암모늄이 수치가 높을 때요. 그렇죠. 아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질산이 흡수가 되면 철분이 철분하고 결합을 해서 이 물고기의 혈관을 우리 동맥경화처럼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뱀장어나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가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 아질산이 제거가 안 되면 물속에 있는 철분과 결합을 해서 그 혈관을 막아 그렇죠. 아질산하고 결합을 해서 흡수를 하잖아요. 네. 물고기가. 그러면 피 속에 아질산이 있으면 네. 얘들이 이제 우리 피 속에는 철분이 있잖아요. 네, 물고기 피 속에도 햄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먹잖아요. 그럼 철분하고 결합을 해서 핏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카바이나 예, 눈이 튀어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물이 안 좋아서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이 된 거죠. 과학적으로는 암모니아, 아질산이 뜨지 말아야 된다. 뜨더라도 빨리 제거가 돼야 된다. 빨리 제거가 돼야 된다. 그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이 박테리아가 열심히 일하는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 그렇죠. 네. 근데 박테리아도 호기성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 위에는 호기성이지만 바닥은 현기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서 계속 썩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해성이 그 똥에서 추출되면서 나온 거는 용해성이지만 그 찌꺼기들은 부용성이거든요. 부용성이라는 얘기를 그 여과적 필터에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서져가지고 무기물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아질산 측정을 해서 질산까지 무사히 측정이 끝나면 네. 그때는 물이 잡았다고 확신을 하시고 암모니아랑 아질산이 안 뜨는 상황이 물이 잡힌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때는 외관상으로 봐도 물이 수돗물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요. 물이 잡히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도 현장에서 저는 이제 흘러가는 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NO3를 찍어서 NO3가 나오면 아 질산화는 잘 됐다. 그럼 우리 수조로 얘기하면 야 처리가 잘 됐다. 그런데 암모니아가 떴다. 이러면 어떤 부하 오염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고 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암모니아가 될 때는 그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를 해주시죠? 아,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 박테리아를 넣으시고 그 여과주에 있는 쓸데없는 TSS를 네. 한번 짜서 버려줘야 변비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네. 에어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올려주잖아요. 네. 물고기가 호흡할 수 있게. 수면 철렁거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건 미생물이 호흡한다는 얘기다. 그다음 미생물이 호흡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먹이를 얘들이 먹고 자기네들이 소멸이 된다. 그때는 네. 그런 찌꺼기들을 모아서 이제 서로 응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집이 돼서 필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럼 테스트 킷을 가지고 정확하게 테스트 킷을 네. 가지고 물이 잡혔을 때에는 안 떠요. 절대 뜰 수가 없어요. 질소사이클이 되면은 안 잡혀요. 그때 물고기를 많이 넣어도 물이 물을 정화시켜요. 그 물이 그래서 사이클이 완벽하게 그렇지. 네. 그 물이 물을 갈아도 물이 그 물을 다 정화시켜요. 처리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 활성 상태가 좋으면 엄청 3배의 고농도가 들어와도 다 분해를 해버려요. 이게 안 잡히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뭐 고기가 죽네, 고기가 나쁜 게 왔네, 뭐 병에 걸린다, 네, 병에 걸린 거, 사바이, 뭐 그렇죠. 아감이 말린 네, 그런 거. 것들은 네. 다 바이러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들어서 이 오염물질을 제거해줘야만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상처도 덜 내고 아가미 같은 데 들어갔다 상처가 나면 우리 사람도 네. 곰잖아요. 감염이죠.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어항 속에 세균은 항상 존재하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데 존재하죠. 물고기들이나 물 상태가 좋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다가 그렇죠. 사실 이 세상도 사람들한테 나쁜 건 존재하지만 건강할 때는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암모니아 뜨고 아질산이 이렇게 뜨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그것들이 바이러스들이 고기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선 이제 허물 벗겨지고, 네, 벗겨지고 상처가 나죠. 상처 나면서 암모니아가 굉장히 계속 악성화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병도 왜 오냐면 물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우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저기 필터랑 합세해서 네. 물의 우점화 그러니까 전체를 박테리아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만이 물고기의 허물이라든가 또 pH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pH 찍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이 사이클이 잘못되면 pH가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유지가 안 되고. 예. 보통 뭐 6.78대에서 7.12 이 정도 선에서 잘 자라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그래서 물량을 할 때 이런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조금 좀 숙지하시고 물고기를 좋은 거를 선별해서 골라왔어도 물이 안 좋아 물 관리가 잘 안 되면 타격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보통 담수화물 물잡이는 완결이 언제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돼야지 완결이다? 보통 기간으로는 10일, 15일인데 네. 근데 역동적인 박테리아를 쓰게 되면 그 일수도 많이 줄죠. 5일일 수도 있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도 될 수도 있고 네. 여통의 박테리아는 우리가 속이 무자비에 넣어놔 봤죠. 그렇죠. 그때 이제 물고기가 변을 싸서 뭐 며칠이면은 싸고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물에 녹아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용출된단 말이에요. 네, 하루 이틀이면. 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암모늄이 나오냐, 아질산이 나오냐, 그런 판단을 해야죠. 아, 아질산이 나왔으니까 암모니아가, 야. 변화는 되는 거야. 질산화 네. 쪽으로 가는구나. 네. 그럼 이제 나는 NA, 그러니까 질산염만 나오면 내 그치다. 수조는 잡힌 거다. 잡힌 거구나. 그러면 그때 한 2, 3일차 아질산이 졌으면 박테리아를 좀 넣어줘서 아질산이 질산염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죠. 그게 물잡이를 끝내는 과정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네. 호기성 박테리아하고 화학성염이 있었죠. 네. 니트로소모나스하고 니트로박터.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NO2로 만들고 또 니트로박터는 NO2에서 NO3를 만드는 니트로박터하고 네. 니트로소모나스하고 작용하면 되죠.
이것은 호기성 박테리아의 10%밖에 작용을 안 해요. 화학 세균이거든요. 니트로소모나스랑 니트로박테라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니트로소모나스는 아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학 세균이에요. 화학 세균이 뭐죠? 네, 화학. 그러니까 화학 물질. 그러니까 종속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유기물을 취하는 미생물이에요. 네. 근데 얘들은 유기물을 먹질 않아요. 화학은? 네. 얘들은 이제 암모니아에서 NO2로 변환시켜주는 미생물. 니트로소모나스. 그렇죠. 그럼 사라지나요? 니트로박테. 항상 존재해요? 아,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죠. 아, 근데 그렇죠. 종속 미생물보다 그 능력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냥 계속 투입을 해줘야겠네요, 투입을. 아니죠. 그러면 종속 미생물이 효과가 더 낫죠. 종속 미생물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류가 변을 보면 보통 속에는 자 우리 사료 에너지원으로 탄소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를 다 먹지 않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탄소를 먹는 놈들이 종속 미생물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얘를 비율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들은 그 다음에 이 니트로소모나스는 암모니아를 산화만 시킨다. H를 띄어내고 O2하고 결합시켜서 NO2로 네. 아질산용으로 네. 그 다음에 니트로박토는 거기다 산소를 하나 더 붙여버려요. 그래서 NO3로 만든다. 아질산염은 바로 현기성에서 없어지죠. 네. 바닥에서 가스로 올라오고 그럼 바닥이 두꺼울수록 좋네요. 수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수초항에서는 네. 얘들이 다 이용을 해요. 암모니아도 이용하죠. 아질산은 별로 많이 안 거쳐요. 질산염도 수초가 다 먹어버려요. 네. CO2를 흡수를 하면서. 그래서 잘 잡힌 수초항은 물이 엄청 깨끗하죠. 그렇죠. 깨끗하죠. 웬만한 안 흔들려요. 네. 암모니아 질산을 얘들이 먹이용으로 다 쓰죠. 자, 수조 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피디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고요. 네. 혹시 박테리아제가 뭐 다른 데에도 쓰이는 분야가 있나요? 박테리아는 애니멀로우 TV